이제 우리가 우리와 함께했던 태극기 세력 자유우파 국민들을 제안합시다. 우리한테 오해하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합시다. 또 그들에게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음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살아있음을, 자유경제가 살아있음을, 자유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 자유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 갑시다. 비굴하게 좌파 독재에 굴종하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좌파 독재 정권과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몸바쳐 투쟁할 수 있는, 또 국민들께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을 우리는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제 태극기로 하나 되고 우리 공화당으로 하나 되어 깨끗한 우파가 정권 교체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과 악행을 뿌리 뽑고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정권 잡지 못하도록 우리 공화당이 투쟁하자.